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바람 좀 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일 하시는데? 아, 그 빵집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아,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좀 들어가서 좀 토크 좀 해도 됩니까? 진짜. 아, 그래서 아, 그럼 잠깐. 예. 어, 잘 됐네요, 또. 아이고, 이렇게. 아, 진짜 베이커리도 하시는 거네요. 아. 아, 여기. 아, 여기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 아, 근데 빵집에 빵이 없는데요? 아, 지금 남아 있는 게 두 개 남았고. 다 팔리신 거예요? 예, 예, 오, 와. 다 팔린 거예요? 예. 아, 여기 식빵만 하시는구나. 예, 식빵만 하세요. 이야. 아, 혹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 육립국에서 식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권성기라고 합니다. 아, 권성기 씨. 네. 아니, 근데 몇 시부터 판매를 하길래 이렇게 금방 팔려요? 11시부터 판매하거든요. 네? 어, 이거 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바로 다 팔린 거네요? 아, 근데 예. 아, 그러면 오늘 영업은 이거 사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저 두 개가 또 이제 언제 나갈지. 아, 저. 아, 이 두 개가 팔릴 때까지요? 네네. 아, 그럼 보통 몇 시쯤,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몇 시쯤 퇴근하세요? 평균적으로 한 3, 4시 정도? 아. 예, 그 정도에 퇴근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의 눈빛이 하나는 재석이요, 하나는 저. 아, 제가 이제 다. 얘네들이 나가면 네. 저도 쉬어요. 네. 아, 퇴근이죠. 아, 이거 퇴근입니까? 아, 네. 아니 근데 이게 빵집을 혼자서 운영하시기는 좀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으신데 혼자다 보니까 많이씩은 못 만들고요.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양 만들고 이제 새벽 6시부터 일을 하죠. 이제 오셔서 반죽도 하시고 다. 예, 예. 직접 나와서 반죽하고 다. 아니 근데 밖에서 아까 좀 계셨는데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계셨어요? 그냥 더워가지고 나가 있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아무리 더워도 지금 날이 꽤 쌀쌀한데. 네. 365일. 반팔만 입고 일해요. 아, 이 아내가 더운다. 아니, 겨울에도요? 아, 네네. 아니,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만 3년 됐습니다. 아, 만 3년. 아니, 그전에는 제가 빵 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집사람이랑 서울에서 한지공예하고 이제 수공예 같은 물건 팔고 그랬거든요. 근데 뒤에 보시면 이게 제가 이게 한지로 만든 건데요. 아, 원래 이거 한지 일 한 10년 정도 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아, 제빵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좀 일이 있어가지고 쫓겨났어요, 가게를. 서울에서. 왜요? 건물이 팔려가지고. 아, 새로운 건물주가 오면서. 네, 진짜 그건 사실. 어떻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춘천 사람은 아니고 서울 사람인데요. 아, 거기... 원래 춘천 분이 아니시군요. 네, 그래서 춘천 온 지 저는 한 4년 됐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한지공예를 거의 한 10년 했거든요. 좋기도 했지만은 진짜 힘들었죠. 많이 막 밤도 새기도 하고 한지공예를 하다가 아, 도저히 좀 생활이 안 되겠다 싶어서 부촌 한옥마을에서 핸드메이드 샵을 한 5년을 했어요. 근데 5년 동안 하면서 거의 쉬지 않고 일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는 5년 있다가 좀 집주인이 바뀌어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아, 서울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서울을 떠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혹시 그 춘천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육립국 위쪽으로 좀만 올라가면은 네네. 커피집이 하나 있어요. 예. 제가 그 사장님을 좀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게를 어디로 옮길까 하다가 그럼 춘천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춘천을 내려오게 됐어요.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제가 다음날 계약하고 그냥 춘천 내려왔어요. 야 이게 사실 아... 타 지역으로 옮긴다라는 아, 게 사실은 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부모님들도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내 춘천을 왜 가냐고. 그러니까 목표라고 할까요? 꿈은 뭡니까? 별 큰 건 아니고요. 5일 근무. 5일 근무? 네. 5일만 일을 해도 생활에 지장 없게. 아, 지금 며칠 근무하세요? 지금은 6일 근무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 하루만 더. 예, 예. 그렇게 쉬면은 이제 식구들이랑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제가 7살짜리 딸이 있어요. 이제 자식이랑 이제 딸이랑 같이 시간 보낼 때 그때가 가장. 아, 그때가. 네. 네. 아. 그냥 그게 제. 아직은 꿈이... 6일을 좀 근무를 해야 되나? 네, 네, 네. 그래요. 거기 아. 플러스 저 친구가 네. 직장인이잖아요. 네. 진짜 제일 바라는 게 딱 토일 쉬고 거기다 플러스 수요일까지만 딱 쉬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월, 화, 딱 이러면 수요일날 쉬고 복급 이러고 토일 그러면 정말 일의 능률이 엄청날 것 같다는 거야. 와. 진짜 된다면은 상상만 해도 월, 네. 화 일하고 수요일 하루 쉬고 네네. 그러면 좀 숨 한번 돌리고 목금 일하면 또 주말이고 토일 일하고 야 4일은 어떻습니까? 4일이면 아직까지는 더 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멀었어요. 아 멀었어요? 네, 좀 아 지금 이제 6일 근무를 하는데 5일 정도만 네 그 정도 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그 퀴즈를 해서 맞추면 100만 원을 드려요. 네?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요? 혹시 뭐 100만 원 더만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우 그 올해가 결혼 19년이거든요. 아이고야 어따 의미 있다. 네 타면은 그냥
집사람 주고 싶어. 마침 또 아내분이 주시면 대박이다. 네. 어, 아우 야 이거. 와 대박. 아 받아보세요. 네? 받아도 돼요? 예. 네. 야. 여보세요? 잠깐만 나 여기에 있잖아. 옆에 유재. 아 진미 씨. 진미 씨 맞으시죠? 예. 예 저 안녕하세요 저 유재석입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예, 제가 카페 외곽에서 카페를 하는데요. 예. 거기서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남편께서는 저 춘천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와서 이렇게 털을 잡으시고 춘천이 너무 좋다고 계신데 혹시 저 진미 씨는 어떠십니까? 예, 저도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가끔은 좀 이게 서울에 또 살다 오셨으니까 서울이 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아 당연히 그립죠. 제가 서울 사람인데. 아 언제 서울이 좀 그리우세요? 답답할 때? 아 답답할 때. 어 서울에서는 답답하면 춘천 내려오는데 춘천에서 답답하면 서울 생각이 나시는구나, 그죠? 자, 여기 우리 저기 조셉도 있습니다, 조셉. 여보세요. 누구시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우 조새우라고 합니다. 제가 TV를 잘 안 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남편분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아, 재료 못 떨어진 거 있어서. 아, 재료 때문에? 아, 그래서요? 아, 그럼 저는 여기까지만 좀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100만 원을 만약에 타면은 뭘 하고 싶냐고 하니까 올해가 결혼 10주년이라 예. 우리 진미 씨한테 그 100만 원을 주고 싶다고 얘기하다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여보세요? 예. 어, 왜 웃어? 웃으신 거 갑자기 아니 갑자기 또 우시는 거예요? 아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아유. 아니 뭐가 아유 갑자기.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 아유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아 우시면 영상 통화를 해서 좀 웃으면. 아이고 진짜 웃으면 영상 통화를 하자니 그. 아니 좀 영상 좀. 아니 그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짧은 시간에 뭐가 여러 가지로 좀 스쳐 지나가셨나 봐요. 예, 저희가 서울에서 춘천 내려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셔서 갑자기 그 울컥하셨구나, 그죠? 예, 올해 또 저희가 또 10주년이라서 예, 맞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일이 되게 저희가 힘들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다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버티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건 하나도 안 사고 저한테만 다 주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요. 죄송해요. 아니 아니에요. 아이고 정말. 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 아우 진짜 통화하게 될지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고 저희도 지금 갑자기 전화가죠. 아이 참 여기가 좀 한적하고 그런 데 있거든요. 아 그러셔서 예 음악 듣고 있으면은 네 감성이 많이 빠져가지고 아 좀 아 아 아 또 이게 네. 상황이 또 이해가 됩니다. 아 이게 저 다른 것보다 저도 울컥한 게 뭐 다 나한테 준다. 아무것도 자기 거는 안 하고 다 나한테 너무 줘서. 두고 보니까 그래서 반팔 입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잠바라도 좀 하나 사시지. 예? 반팔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반팔 좀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갈 때 입고 다닐 때. 주위에서 옷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옷이 없는 줄 알고. 예. 이제 곧 퀴즈를 성기 씨가 푸실 거거든요. 아직 빵이 두 개 안 팔려가지고 조금 이따 가실 것 같아요. 결과는 잠시 후에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네. 유키스 주시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윤빛 어? 자 원 플러스 원 기부입니다. 혹시 뭐 기부하실 때가 초록 우산? 아, 거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죠, 좋죠. 예, 좋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자, 이 진미 씨가
못 맞출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자, 3연속 예, 한번 100만 원 한번 가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가을에는요, 전국 곳곳에서 이것 축제가 열립니다. 이것은 산과 들에 무리지어 은빛 꽃을 피우는 식물인데요. 태조 이성계의 능인 권원능에도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에 이것을 옮겨와 심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유언에 따라 고향인 함흥에 이것을 옮겨와 심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 아신다는 느낌의 하셨는데. 저 정답은요? 억새풀. 억새풀. 왜 억새풀?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고. 오늘이요? 네, 아침에 뭐 이성계 뭐 유언해가지고 억새풀 축제한다고 막 들었거든요. 진짜? 새벽에? 야, 오늘? 가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단풍, 코스모스들 떠오르시겠지만 또 억새의 계절이기도 하죠. 태조 이성계의 능입니다. 건원능이라고 불리고도 하는데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봉분이 억새로 덮여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톡톡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이제 저 가요. 가영 잘 가요. 정답! 진짜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아, 재밌는 거야. 아, 그럼요. 고맙습니다. 아, 일단 집사람 잘 전해줄게. 예. 아, 진짜로. 100만 원 타시면은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리거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팝송이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아, 여기 퀸이 있던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빵은 저희가 사갈게요. 아니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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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또 얼마예요? 우리 어찌 잘 됐어요? 6천 원이고 4천 원. 6천 원 4천 원 만 원. 아우 딱 떨어지네. 만 원.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빵도 완판이 됐어요. 고생 많이 했죠, 많이. 그냥 정말 대책 없이 쫓겨났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나왔었어요. 내용 증명 이렇게 거기서 날라오고 그런 거 보니까 저희도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인 것도 너무 힘들어서 뭐 중간에 보험 같은 거 해약하고 근데 이제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사실 남편이 가게 오픈하면서 저금통, 돼지 저금통에다가 동전 모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요번에 10주년 됐다고 선물로 저한테 줬었거든요. 못 쓸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지갑에 있는데.